대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무총장을 맡은 이준상입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도 불구하시고 전국에서 오신 기란성 같은 선후배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제37회 한민족의 날 개천절 유유신 범민당 정진님께서 주최하시는 행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행하는 범민당 유유신 수석 총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도교 목사님이신 지도교 대표로 오신 이기철 상임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의 대회장님이시죠. 박태선 치과병원 원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 1,000만 원을 기증하셨어. 이야, 최고 기분을 많이 들었어. 박태선 치과병원 원장님. 오늘 대회장님을 자, 다음은 우리 북파도 총장님 모국어에서 오셨습니다. 모국어 지역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모국어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여기 동부항시 총장님 오셨습니다. 동부항시 총장님께서는 부정부패 신문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총장님 박수.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김무현 총장님 오셨습니다. 성균관 교수님이시며 우리나라 인원들의 최고의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무현 교수님 총장님 박수. 자, 이번에는 우리 김동수 세무사님 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승리 오셨어. 박수 한번 박수. 승리 대표. 네, 승리 대표로 오셨어요. 저걸 지금 인사하시는 분은 사실 저하고 아니면 30대 됐고요. 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건강식품 뭐 다단계라고 하면 안 되고 유통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더 보십시오. 저 뒤에 시아토사님 박수. 시아토사님 오셨고 또 우리 옆에 우리 교수 오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수. 김만수 오늘 행사를 기획 총괄하신 오늘 행사를 기획하신 분이에요.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 기획위원장 김만수. 자, 인사드려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민족신 우리 유일신 총장님을 30년 동안 모신 민족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 애국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성자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또 소개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우리 비서실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는데 비서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비서실장님 또 뒤에 이러봐요 잠깐. 야, 우리 강명희 교수님 와봐요. 우리 오늘 사이 잘 보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 네, 우리 강명희 교수님 말씀 잘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또 백경훈 우리 가수님은 노래도 잘하고 사이도 잘 보시고 야, 통해 선생님 김종수 형님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수! 박수! 자, 우리 이러고 계십니다. 이거 봐요. 이영수 오늘 사위 잘 보셨죠? 네!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사위자예요. 이거 봐요. 잠깐 비도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를 어려부터 계속 맞고 있어요. 충분히 비를 내리는데 자, 이영수 말씀 들고 이영수 오늘 사위자인데 자, 한 말씀 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월 유튜브 촬영 하시는 감독님이시고 오늘 행사의 문화예술 단장님이십니다. 전영월 단장님께 박수.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고 79년
구원 세계 인류 분들에게 예, 자, 자, 예, 다음을 배운 뒤 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이시고 예비이십니다. 아까 순서가 조금 틀렸는데요. 우리 예비 소개하고 바로 경과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예민 소개가 길어서 아까 좀 끊었습니다. 경과 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이준석 사무총장님입니다. 자, 제가 경과보고를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비드릴 경과 빨리 했어요.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법인당 사무총장 이준상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의 날 제37회 한민족의 날 개천년 박불공원 3.1 행사를 주최한 법인당 사무총장 이준상입니다. 제 나이는 68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인당 통일 국민연합 수석 총재님, 유일신 총재님께서는 올해 8학년 4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나라와 민족을, 민족의 자유와 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지금 37년 동안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7년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목적은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유일신 총재님께서 37년 동안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수석 총재님께서 또 부총재님께서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